제일 먼저 먼지가 되지 않나요? 1바! 이 정도면 그냥 사람 아닙니까? 뒷배경을 지금 계속 바꿔가면서 어디가 좋을지 지금 정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레고 테크닉, 이쪽으로 1:1 사이즈 헬멧을 둔 배경으로 일단은 선택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댓글 다세요. 또 옮기면 되니까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이뮤지엄 장식장 너무 멋있죠? 오늘은 인피니티 워 버전의 버키를 가져와 봤습니다. 짜잔! 버키 반즈 이렇게 써있는 이 녀석입니다. 제임스 뷰캐넌 반즈는 윈터 솔저에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진짜 너무나 센 캡틴 아메리카와 대적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셌었던 것 같은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11호에서 조금 당하는 캐릭터 인피니티 워에서 응? 엔드게임에서는 거의 뭐 존재가 미미한 갈수록 점점 카리스마가 없어지고 분량이 적어지는 안타까운 캐릭터 되겠습니다. 하지만 버키 앤 팔콘에서 윈터 솔저 앤 팔콘인가요? 활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박스를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이런 식으로 살짝 뒷모습 멋있게 이렇게 에이! 어벤져스의 마크가 그려져 있고요. 패밀리 룩 인피니티 워 버전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인가? 인피니티 워에서는 가모라와 스타로드 정도가 지금 안 온 것 같아요. 아, 많이도 발매했습니다. 뒤에는 멀리서 보면 캡틴 아메리카 방패 같지만 여기 보시면은 반즈의 오른쪽 메탈 암 그런 표시까지 해서 별표까지 되어 있습니다. 와칸다에서 팔을 바꾸면서 별표는 사라졌죠. 화이트 울프가 되면서.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누워 있을지 확인을 해볼게요. 잘 누워 있네요. 와, 헤드 조형이 와 너무 멋있습니다. 얼굴이 오. 잘 빠지게 해놓지 이걸 열어가지고 테이프를 좀 먼저 까고 하면 됐는데 성격이 급한 거야 이런 게 단화 위에 꽃무줄로 이렇게 씌워놓은 보호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벌초 가면은 이런 거 덧대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멋있습니다 얼굴 조형 우수에 찼다 우수에 찼어 얼굴이 와 이 정도면 그냥 사람 아닙니까? 얼굴이 그냥 와 진짜 미쳤습니다 와 왜 무슨 표현이 필요합니까? 그냥 진짜 사람 얼굴이고요 이런 눈동자 보십시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걸? 수염 하나하나 너무 예쁘고요 난 귀에 뭐 헤드폰 끼고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 지금 뭐가 약간 반짝여서 귀 이쪽에 까지지 말라고 스펀지를 넣어줬습니다 안 뺄게요 이쪽에도 있나요? 이쪽에도 있네요 얼굴 조형뿐만 아니라 이런 헤어 컬 도 너무 좋고요. 역시 헤드 조형은 나무랄 데가 없을 만큼 완벽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옷도 마지막 전투 때 입었던 이 수트를 이렇게 표현해줬습니다. 팔 보시면 진한 회색에 약간 금빛이 들어간 이런 느낌들을 표현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관절은 한번 볼까요? 90도 이상 올라가는 것 같고요. 오른팔도 90도 이상 구부려지고 전매 특허인 왼팔 메탈 암은요. 어우 이거 뭐 부러질 것 같아. 왜 이렇게 빡빡한 거야?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이거? 이 정도까지 구부러진다고 합시다. 와, 이거 진짜 빡빡함이 돌을 지나치는데요? 요 녀석도 이렇게 돼서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유자재로 관절을 부릴 수는 있고요. 요 녀석은 ABS입니다. 다이캐스트는 아니네요. 허리도 뭐 꽤나 구부려집니다. 허리도 요 정도면은 어느 정도 자유도는 있다. 그리고 보통의 핫토이 이런 사람 바디에 관절 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뻑뻑함에 스탠드 없이도 굉장히 잘 서 있... 보통은 잘 서는데 아까 잘 섰을 텐데 이게 지금 구부렸다 폈다 많이 해가지고 인피니티 워의 육각 스탠드 이제는 뭐 와 살짝 질리네요 스탠드 이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이언맨 마크 50도 이 스탠드인데 여기 바닥은 3개나 봤잖아요 보통 다른 시리즈보다도 이 스탠드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여기에 버키 반즈라고 써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루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파츠는 오른쪽 왼쪽이 아예 다르잖아요 오른손은 그냥 일반 손 왼손은 와칸다에서 받은 바이브레이늄으로 만들어졌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잡을 수 있는 손 한 쌍
쌍. 총을 잡을 수 있는 손 한 쌍. 약간 구부린 손 한 쌍. 살짝 펼친 손인데 이렇게 뭔가 콱 잡을 수 있는 한 쌍 해서 손은 총 다섯 쌍이나 들어있습니다. 열 개나 들어있어요. 무기가 두 개가 있는데요. 단검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온색이 아닌 까만색의 나이프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아쉬운데 윈터솔저에 나왔던 버키는 큰 총, 작은 총, 단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반면에 11호부터는 무기가 굉장히 간소해졌고 버키는 총밖에 안 쓰잖아요. 지금 봤을 때 총이 살짝 비슷한 느낌이에요. 기존의 그 총이랑 총은 안 바꾼 것 같고 로켓이 탐내던 바로 그 총입니다. 아, 총도 디테일 갑입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멋있고 이런 부분들 다 열리고요. 뒤에도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들면 들릴 것 같은데 들려고 와, 이 안에 지금 노리새 뭉치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려서 어머? 부러진 건 아니겠죠, 당연히? 내구도가 그렇게 세진 않지만 요거는 부러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디다 꽂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여기도 열려요, 여기도 열리고. 아, 총이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11호 때 버킷 탄창을 잃어버린 적이 있잖아요. 그 탄창, 요것도 안 잃어버리게 잘. 탄창 요렇게 들어있고 총알까지 기가 막히게 요렇게 들어있죠? 여기에 꽂아주면 됩니다. 이야, 총도 진짜 엄청납니다. 요거 어디 꽂았는지 이게 기억이 안 나네요. 내가 이거 왜 뺐지? 이거 앞에 거 다시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 올! 오늘은 안 떨어뜨리나 했죠? 하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원래는 이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기존에 11호 버킷을 또 가져와 봤어요. 11호 버킷 총을 비교를 해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이 똑같네? 똑같아, 똑같아.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습니다. 복붙, 복붙. 여기에 스프링 달린 데다가 이렇게 꽂아서 넣고 이렇게 땡기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닫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조준경이 하나? 아, 그렇죠. 안 달렸을 리가 없죠. 스쿠프도 달려있기 때문에 꽂아만 주면 되겠습니다.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게 좋네요. 얼굴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11호 헤드가 좀 더 젊죠? 그래도 아직은 살기가 조금 있는 반면에 뭔가에 다 초월한 느낌. 나 이제 착한 사람이에요. 가르마 방향도 살짝은 바뀌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1호 버전은 조금 짧은 똑단발이었다면 여기에 버키 인피니티버 버전은 조금 더 머리가 기른 모습, 시간이 지났음을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뒷머리는 이런 느낌으로 조금의 차이가 있고요. 나이가 좀 들었다. 수염도 좀 더 나고 120살 먹은 늙은이. 11호 버키 전에 윈터솔저는 정말 악랄한 악당 느낌의 얼굴이었다면 여기서는 반 왔다 갔다. 여기는 완전 선한 사람. 얼굴이 변하는 것도 핫토이에서도 표현을 해줬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네요. 팔 부분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팔을 한번 너무 오래 총을 끄고 있어가지고 헷갈려. 이게 여기 거. 아, 얘도 빡빡했구나. 팔을 보시면은 팔은 딱 이런 느낌입니다. 같은 듯 다르죠. 근육 느낌은 좀 같지만 패턴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하이드라에서 만들어준 거고 요거는 와칸다에서 만들어준 거죠. 더 이상 하이드라가 아니다. 아닌데? 별표는 하이드라 마크가 아니지 않나? 요 녀석은 칼도 없네요. 굉장히 제가 초반에 리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 한 3, 4월쯤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이렇게 비교까지 해서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루즈가 바로 요 녀석입니다. 먼지가 돼요. 이 먼지가 되는 팔 루즈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와, 이거 대박입니다. 굉장히 뭔가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지만 의외로 이런 부분으로 살짝 묵직합니다. 이렇게 먼지로 변하는 이런 느낌을 팔 파츠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디테일하고 이거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먼지가 되지 않나요, 버키가? 1바! Where'd he go? Steve? 그거를 이제 바뀌는 부분들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팔을 이런 식으로 빼주고 이 팔을 껴주면 되는 겁니다. 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죠? 팔이 먼지가 되는 느낌. 저기를 딱 쳐다보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총을 한번 갈아 껴보고 해야 되겠죠. 총기류나 이런 부분들은 나름의 이제 내구성이 있긴 한데 손이랑 같이 해서 넣다 보면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런 느낌으로 와칸다 전투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먼지가 되는 장면. 바이브레니움이 가장 강한 금속인데 얘부터 먼지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캡틴 아메리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버키까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와, 이렇게 전시하면 너무 멋있겠다. 이렇게 해서 먼지가 돼서 사라지자마자 이 총을 이제 로켓이 갖고 튀었다. 네. 저만의 스토리.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았나요? 무릎을 딱 꿇으면서 없어지잖아요. 이런 느낌. 와, 멋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버키반즈 인피니티 워 버전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